오늘은 수지랑 유산균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로 맛있는 디저트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디저트를 만들기 전에 마미가 유산균의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게 장을 건강하게 도와주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도와주는 똑똑한 친구예요. 와우. 그리고 아연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요소이고 또 비타민 D는 우리 친구들이 자랄 때 가장 중요한 이 뼈,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 비타민 C는 철의 흡수를 돕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렇게 좋은 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위더스랑 베베스단 패키지 상품으로 디저트를 만들 거예요. 그 전에 한번 맛을 볼까? 그래. 수지가 벌써 열었어요. 궁금해가지고. 딸기 맛이라는데 진짜 그런가? 코에 넣었어. 코로 먹는 거야? 와, 가루에 무슨 색깔. 빨간 애들이 들어있어. 노란색, 빨간색, 핑크색이랑 빨간색, 그리고 하얀 가루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루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 네. 괜찮네. 무슨 맛이야? 딸기 맛에서 살짝 좀 우유 맛도 나는 것 같아. 바나나. 딸기 맛이 나는 듯 하면서 우유 맛도 나고 그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대결을 시작해 볼 건데요. 어떤 디저트를 만들지 한번 맞춰보세요. 수지는 먼저 수박이 있습니다. 수지는 어떤 거 만들 거야? 화채를 만들 겁니다. 수박 화채.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걸로 엄청 이쁘게 꾸밀 거니까 저희 영상 끝까지 보시고 누구의 유산균 디저트가 더 맛있게 생겼는지 꼭 이렇게 투표하는 거 아시죠, 저희?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합시다. 한글한 수박을 만들었어요. 오, 야, 수지 엄청 잘 퍼요. 짠. 오, 엄청 귀엽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안 돼, 안 돼! 안 이쁘게 됐어! 저도 아이스크림 좀 이쁘게 팠죠? 한번 저는 이제 사이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죠? 자, 예뻐! 진짜 제가 핫채를 엄청 오랜만에 먹거든요? 짠! 이제 거의 다 완성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먹어서 맛있어요. 제가 우유를 화채에다가 처음 넣어보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뭐야? 자, 일단 이거랑 후라츠도 넣어볼게요. 대망의 유산균을 넣어볼게요. 우와, 모양도 내고 있다고. 무슨 슈가 파우더 같아. 아이스크림에. 수지 완성했으니까 빨리. 저는 아이스크림에 이렇게 이런 거 하나씩 꽂아줘야 이쁜 거 알고 계시죠? 곰돌이 삼형제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찌리!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이 위에다가 뿌려줄 거예요. 예쁘다. 와! 예쁘죠? 빠바바밤파. 너무 예쁘다, 아이스크림! 짠! 이거 수지 화채도 되게 예쁘죠? 맛있게 생겼죠? 디저트 완성! 완성! 제게! 제게 더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맛있게 생겼죠?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희 재료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박을 예쁘게 이렇게 퍼서 넣어줬고요. 수박은 화채의 필수예요. 그리고 대망의 유산균을 넣었는데요. 여기 우유가 들어가서 핑크색인 색깔을 뽐내고 있어요. 그래서 파티를 벌이고 있어. 저는 이렇게 너무 귀여운 곰돌이까지 해서 유산균을 마지막에 이렇게 뿌려서 더 진짜 파는 거 같지? 진짜 파는 거, 파는 거 같다며. 되게 예쁘게 됐어요. 얼음도 자, 먹어볼까? 유산균 가루가 듬뿍. 맛있어. 가루가 그리고 씹혀.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어. 애들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뿌려줘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걸 넣었잖아요, 유산균. 이게 위덕스랑 베베스담인데 이 유산균이 무려 140년 이상 그 유산균을 연구하고 있는 크리스천 한센에서 처음부터 출시까지 직접 핸들링 한 제품이래요. 위더스락 대표님이 이걸 또 첫째 딸아이를 먹이려고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게 베이비 앤 키즈 제품이라서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섭취가 가능해서 저희는 예지도 먹고 수지도 먹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약처에서 인정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믿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저는 병원에서 주는 딸기약을 진짜 안 먹거든요? 그거 트라우마로 알약을 먹고 있어요.
물약 끊었어요. 혹시 유당 알러지 있는 친구들 있나요? 이건 알러젠 프리 제품이라서 유당 알러지가 있는 친구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거든요. 꼭 알아두세요. 아, 친구들 이렇게 요리로 만들어서 유산균을 넣어 먹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먹을 때는 물에 타서 먹어도 맛있어요. 이렇게 먹는 것보다 물에 타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유산균을 800억을 투입해서 100억을 보장하는 유산균이니까 우리 뱃속에 넣어둬. 넣었어? 누려라! 누려라! 100억 유산균! 야, 수자, 우리 서로 상대방 것도 먹어봐야 진정한 승리자를 가릴 수 있어! 야! 예? 맛있지만 좀 몇 프로 부족해. 역시 내 아이스크림이야. 너도 어떻게 먹어보니까 어때? 맛있지? 내 끼를 말일 거네? 마미의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미 짱짱이라고 해주세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해주세요. 100번! 100번! 아, 100번이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 진짜 누가 해! 100번! 안녕히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